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증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수목을 옮기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또 증후수로 또 채워서 증후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목 처분을 데리고 분뜨는 방법, 또 나무 심는 방법을 또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렇게 미숙하지만 앞으로 잘 갖춰 놓으면 전문 임무빈으로 해탈받고 있을 것을 보입니다. 이렇게 삽질한 부분도 지금 엉성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정도에 다른 영상이 올라오면 멋진 전문적인 이렇게 이무빈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.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나무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화나무 홍매화를 상철하고 있습니다. 수하고 비밀 그밖에 조경구들을 실어가지고 상차해서 장성쪽장성정원의 심어주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깡깡이 나무를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보리수 나무를 저기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. 네, 오늘 임업을 배워 이 임업 초보가 우리 분 뜨는 방법 또 임업에 관해서 배워보려고 오늘 불 뜨는 모습을 지금 불 뜨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임업 초보가 철쭉나무 하나를 좀 작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. 이게 초보이다 보니까 이 삽질하는 모습을 좀 봐보십시오. 삽질하는 모습이 진짜 아주 초보적인 초보죠. 한 100세 할아버지가 삽질하는 것보다 더 시원찮게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참 잘 가르쳐서 이게 제대로 삽질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지 지금은 암담한데 그래도 한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로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질을 꽉꽉 파야 돼. 이거 사정없이 밟아봐. 사정없이. 원래 이게 시골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. 힘들지? 예, 좀.
평강시는 이런 거 안 해보고 편히 살았겠지만은, 이건 이상, 자, 이 정도, 이 고난은 있으니까,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,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니까, 삽질도 힘껏! 힘껏! 지금 우리 물레방아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, 이 친구가 지금 내가 나무라가지고 나무라든지 지금 삐쳐가지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네. 이곱쳐봐, 얼굴 한번 봐봐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힘든 일을 갑자기 하고 이렇게 또 제가 나무라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네요. 근데 어차피 이러한 과정을 극복해야만이 훌륭한 또 이모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길 걸로 생각합니다. 아, 눈물을 또 흘리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프네요. 자, 여기에 보고 참 계신 분들도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합니다. 또 우리가 이름으로써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배워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젊은 친구에게 또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격려 또 위로 부탁드립니다. 그렇지만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훌륭한 이모빈으로 탈바꿈 낼 겁니다. 자, 우리 전문 이모빈의 삽질하는 모습입니다. 이 워낙 땅이 강한데, 자, 있는 힘껏 밟아가지고 이렇게 삽질하는 모습. 약간 우리 이모 초보하고 비교가 되죠? 땅이 거의 콘크리트 같은 땅인데, 그래도 지금 파고 있습니다. 경력은 한 30년 되는 경력을 가진 전문 이모빈 삽질하는 모습. 네, 오늘 초보 이모빈 나무 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 이모빈 삽질하는 모습입니다. 이 처음으로 이렇게 삽질을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삽질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죠. 아주 삽질하는 모습이.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 나중에는 전문 이모빈으로 삽질도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이게 과연 가르쳐 될 일인지 아깝습니다. 예, 우리 이모 초보 삽질하는 모습입니다. 지금 이것이 이 삽질하는 모습이 가르쳐 가지고 될 것인지 지금 아주 정말로 초보답게 삽질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번 잘 가르쳐서 한번 좋은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전문 이모빈의 삽질하는 모습. 우리 전문적으로 이 삽질하신 이 전문가의 모습. 아까 우리 초보자 하는 모습 많이 다르죠? 이렇게 때 이렇게 한 몇 년 하면 이 정도 이제 실력이 나옵니다. 잘하죠, 이렇게.
이 초보 이모빈 삽질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. 이게 지금 엊그저께 흙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흙이 잘 빠지는데 지금 삽질하는 지금은 어설프지만 아마 이것도 베어놓으면 다음에는 아주 잡지 잘할 것입니다.